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기깔난 거 잡았어요. 국내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고 시골에 가면 먼저 보이는데 제가요 사실 오늘 캠핑장을 갔어요. 이 영상 올라오도 되면은 아마 월요일이 될 건데 그때가 이미 월요일날 올라올 예정인데 이거를 3일 전? 이틀 전이라고 해야 되겠죠. 2, 3일 전에 그때 이제 두꺼비를 발견을 했어요. 이게 두꺼비거든요. 이거 자 이게 두꺼비입니다. 두꺼비 특징은 이 다른 개구리들에 비해서 조금 더 돌기가 조금 더잘 보이고요. 좀더 많습니다. 그리고 독이 훨씬 더 세요. 다른 개구리들에 비해서. 이 친구는 장수 말벌도 먹고 말벌도 먹는 굉장히 이로운 양서류 중에 하나고요. 이거는 현재 국내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서 온 애들 이런 애들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런 이렇게 두꺼비는 울음소리도 달라요. 깨깨깨 소리는 꽉꽉꽉 소리가 나는 그런 다른 개 울음소리도 다르게 유명하죠. 그리고 얘는 사냥할 때 달라요. 두꺼비는 이제 혀로 날려 사냥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개구리는 몸 전체를 날려서 사냥을 해요. 그리고 멧돼지를 보시면은 뭐 똑같네요. 뭐 양서류니까 뭐 결국 개구리라서 다를 게 없는데 약간 참개구리처럼 약간 주둥이가 좀더 뾰족한 편이에요.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뾰족한 편에 속하죠. 이 정도면. 그리고 얘는 점프력이 굉장히 약해요. 다른 개구리들은 막 진짜 막 높이 막산막 골반까지 점프하고 막 그러는데 얘는 그거에 미치지도 못하고요. 아무튼 얘는 바로 풀어줄 겁니다. 여기 논이 있는데 여기 논이 풀어줄 거고요. 어디서 풀어줘야 되지? 좀잘 보이는 곳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영상각이 잘 뽑히던데. 아무튼간에 여기다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 두꺼비를 발견하시면요, 이제 잡아가시지 마시고 바로 풀어주시기 바랄게요. 가라, 옳지. 자, 여기 있습니다. 두꺼비. 이 친구는 독사도 일단은 거의 뭐 그냥 허접이에요. 예, 뭐 결국은 일단은 이 친구는 독이 굉장히 세요. 장수말벌을 먹었고 말벌도 먹기 때문에 이 독을 분비했을 거예요. 제술에 무조건 묻었을 거고 일단은. 전 두꺼비를 만졌기 때문에 나는 팔 전체를 씻을 겁니다. 안 그러면은 제 인생에 종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을 씻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와, 새벽 1시야?